오늘 이슈는 교직원 갑질, 초등학교 화재, 녹색 채소입니다. 갑질, 상사 갑질, 공무원 갑질, 손님 갑질,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갑질 이야기. 이번엔 교직원들이 갑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 외에 잡일을 시키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조리 실무사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심지어 술 안주 준비까지 시켰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술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교직원 식당에서 조리를 우리한테 맡기고 세팅을 맡기고 그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갔더라고요. 교무 실무사에겐 커피 심부름에 손님 접대용 다과장도 차리라고 했습니다. 한 교장은 자기가 이사 갈 집 청소를 부탁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해마다 매실청을 담그라고 지시하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차별받는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언어폭력에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소리치거나 화풀이 한다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전체 구성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인데요. 얼마 전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시까지 벌였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은평구 한 초등학교의 화재 현장, 소방차 등 장비가 80여 대나 출동할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별관 5층 건물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고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 건물에서 방과 후 수업 중이던 학생들과 병설 유치원 아이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해요. 방과 후 학습 교사들이 침착하게 소방 대피 매뉴얼대로 지도한 덕분이죠. 평소에 소방 훈련도 많이 해왔다고 하고요.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서 아이들을 대피시켰던 두 선생님은 탈출하지 못해서 화장실로 대피했지만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퇴원했고요. 우리 멋진 선생님들 덕분에 참사를 막았습니다. 학교는 오늘까지 임시 휴업 상태였다는데요. 피해 복구도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 놀란 마음도 얼른 진정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이 막 빠질 때 운동 전후에 뭐 챙겨 드세요? 고기 말고 시금치 먹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오빠이처럼요. 그런다고 힘이 나 하시겠지만 최근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도핑 테스트 대상 목록에 올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녹색 채소에는 액티스테론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근력 강화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뽀빠이가 현실 기반이었던 거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액티스테론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운동 능력이 3배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치프레스 최고 기록에서 엄청난 능력 향상을 보였다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액티스테론을 약물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름 더위에 기운이 막 빠지는 요즘 우리 고기만 먹지 말고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먹고 힘 뿜뿜 하는 거 어떨까요? 최근 MBC 일사이프 연구팀에 따르면 구독과 좋아요는 MBC 일사이프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MBC 일사이프 강다솜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